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인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이 저기 통도사 극락암에 다니는데요. 극락암에 이제 명정 스님이 이제 찾아다닌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명정 스님 그동안 쭉 찍었던 사진하고 그 근래에 명정 스님이 한번 녹차하면 차를 아주 진하게 드시거든요. 근데 녹차 입에다가 먹을 찍어서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그 글과 사진이 너무 잘 어울리겠구나 해갖고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촬영하는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한 20년 넘었어요. 스님을 촬영하시는 네, 스님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가요. 아주 소통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까요? 아, 네. 이 녹차를 한 봉지로 눈에 타서 그냥 그대로 마셔주세요. 그래서 마신 이 녹차를 가지고 이 그 목에다가 사진 찍어서 글을 쓰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녹차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녹차가 찻잎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 끓여 먹는 모습이니까 그 차차랑 같이 올리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시킨 거고요. 이 원래 이 찻잎으로 이 스님이 이 뭐야 글을 쓰신 것은 한 1년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날 가보니까 내가 먹는 찻잎으로 그저 쓰는 게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찻잎으로 쓴 글과 저 사진과 한번 전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것이 이런 전시를 일깨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와 사진과를 서로 조화시켜서 뭔가 스님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컨셉을 제가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뭔가 있고 비어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 두 잔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하나는 스님 선이고 하나는 조선이고 이렇게 서로 같이 차 먹을 때도 또 비어 있고 뭔가 이러면서 이게 잠시 차 먹는 차 잔이지만 뭔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렇게 담으라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두면 얘기가 안 되는데 세 개를 두니까 하나씩 벼선에 가는 시간의 의미가 여기서 담겨 있잖아요. 뭔가 세상에 핵을 긋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만일자를 이렇게 네, 쓰셨던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스님이 원래 참선하는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이 자기를 꿈꾸시잖아요. 어떤 그런 선자를 쓰는데 선이라는 결국은 이 스님이 이렇게 자기가 마셨던 그 이 녹차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러는 것도 한 선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자기 수행이니까요. 어떤 그 수행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그런 사진에 맞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은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신 것이 흔히 말해서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글자하고 이 참선하는 이 참선하는 이 모습과 둘이 이렇게 매치시켜서 또 다른 사진의 의미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진을 한 20년 찍다 보니까 스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으리는 있어요. 뭐 복구같이 모욕하는 모습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는 전시회는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다른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명상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되는 쪽의 사진들만 이렇게 쭉 골랐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익사스럽게 장난도 하시고 이제 그러던 어떤 그런 어떤 표정의 모습이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마음과 자기 가지고 있는 사진 어떤 그런 거 이 스님이라는 게 해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다른 세상의 소식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소식이라는 의미의 어떤 그 의미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얘기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표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 요거하고 이 표정에도 벌써 한 10년 차이가 나는 표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경공 돌아가신 큰 경공 스님이세요. 우리나라 뭐 대단한 스님이시죠.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쓰던 스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건 20년 전에 이 자기 상자랑 이렇게 처음 해갖고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게 지금 모습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2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글과 사진과 서로 어울려서 어떤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락암에 가면 이 여여문이라는 큰 문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 대문에 써 있는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을 통과할 때 마음이 항상 너무 여유로우라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이 극락의 스님이 변한 얘기를 사진과 그림 모아서 또 다른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보시는 분들이 가장 편안한 눈높이에서 약간 아래로 작품을 전시하는데, 특이하게 지금 이 서체 작품 보다가 전부 이렇게 사진의 작품이 아래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그건요, 실은 제가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글이 중심이니까, 저보다 더 스님이 일단 스님의 글을 중심으로 놓고, 감히 제가 스님보다 같이 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데다가 마음을 낮추자, 키우자. 예,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사진 이 걸을 때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걸어서 사진을 이렇게 스님이랑 같이 이 1대1로 뭔가 한다는 게, 제가 괜히 아직까지 자신도 없고 뭐 이분이 한 평생 수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예, 바쁘신데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